1순위요. 아. 10강은 1차 보험이 한대요. 아. 거기서는? 그렇다고, 그 다음 들리는 게 이게 무슨 진로란 말이야. 아하. 왜냐면, 그런 나라에서는 도수를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직관을 먼저 들리는 이유가, 직관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이제 금융세에서 이제 거시기, 프로안에 이제 이렇게, 돈 끊어 쓰는 게 이제, 일반은 3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직관은 한꺼번에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이제, 뽑아쓰기가 애매해. 아. 그것도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어지게 하는데, 현금으로 뽑으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뽑지를 못해. 아. 직과 같은 데는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아, 네. 그렇게 하고, 직관은 그, 처음 검사하는 시간부터. 예. 마지막까지, 선불 치료를 하잖아. 아하. 선불은 하지만, 이 도수는 부분 도수. 그 다음에 다리면 다리. 각각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어. 아하. 따로 떨어져서. 그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고. 아하. 이 도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캐나다 뭐 그런 게 좀, 의료보험이 안 되는 데에서도. 그냥 돈이 있을 때만 이제, 그 아픈 부위만 하면 돼. 아하. 근데 치과는 한꺼번에 다야 되고. 아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예, 예, 예. 그게 또 이렇게 돈, 얘는 자체도 틀리고, 금액 자체도 월등히 거시기 하고. 그래서 치과 이제 이빨 아픈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이빨 같은 경우도 보험만 들어있으면 다 거시기를 할 테니까. 그러네요. 하고, 보험이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같이 딴 데가 없어.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받는 게 이제 도수 주는데, 내 친구들도 오면 거의 나한테 많이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 하고 마사지 했다 하면 무조건 경락 마사지 했대, 경락 마사지. 아. 그러면. 그니까 경락 마사지라는 거. 경락 마사지를 할 때. 예. 뭐 지금 누르는 부위가 뭐냐고. 예.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한 3명도 못해. 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피부관리사라고 하지. 예. 피부관리사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거시기를 할 때, 그 이제 실기 파트가 있어.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거시기 하면서.